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있는 곳은요, 지평면, 대평리, 양평, 유명한 골프장이죠. 양평 TPC 골프클럽 입구에 있는 주택인데요. 바로 이쪽으로 진입하시다 좌회전하시게 되면은, 예, 골프클럽으로 들어가시는 길이고요. 아, 클럽 바로 아래쪽에 오시다가 바로 오른쪽에 소재하고 있는 네, 본주택입니다. 예, 이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 진입하시는 길이 바로 2차선 도로로 들어오시다가 예, 바로 좌회전하셔서 이제 주택으로 예, 들어가시는 건데요. 아, 골프장 입구라서 예, 아시는 것처럼 도로 여건은 참 좋습니다. 2차선 도로가 말끔하게 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아, 이 주택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 주택의 이 대지의 면적은 다소 조금 작습니다. 네, 대지가 84평인데요. 아, 약간 뭐랄까요? 럭비공, 예, 럭비공 모양의 좌우로 긴 형태의 지적 모형을 가지고 있는 예, 보존 관리 지역의 지목 대지로 되어 있는 예, 토지고요. 그 토지 위에 2016년도 4월 달에 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그리고 저 3층에 있는 옥탑은요, 대장 외의 면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두 다 2016년 4월 달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하 1층이 살짝 보이는데요, 약 22.6평 창고로 네, 준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16.6평입니다. 1층이 16.6평, 그리고 2층 부분도 똑같아요.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주택, 1층은 소매점, 지하는 창고. 네, 이렇게 해서 예, 모두 다 55.8평. 저 위에 대장 외의 면적, 옥탑 방까지 예, 더하시게 되면은 예, 면적은 대략 한 60평 정도가 나온 철근 콘크리트조에 네, 2016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이 주택의 지금 장점은 지금 또 뭐가 있냐면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석축으로 예, 면 쌓기로 토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앞쪽 부분이 네, 하천부지입니다. 바로 이게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고요. 이 대지를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가 삥 두르고 있는 그런 지적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토지가 84평이지만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하천의 여유부지 약 80여 평 정도를 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면적은요, 대략적으로 한 160평 정도, 예, 16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을 예, 가용하고 계시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주택에 지금 제가 대면측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네, 이렇게 예. 석축으로 예, 조경석 쌓기를 하시고 예, 위에 토지와 예, 구분을 하셨고요. 아래쪽은 한쪽에 이렇게 주택을 배치하시고요. 이쪽 앞쪽과 측면은 모두 다 제가 내려가 볼게요. 예, 제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다 이렇게 유수수가 참 많습니다. 매실하고 복숭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은 다 전체적으로 마치 미니 과수원처럼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고 쓰시고요. 주택의 동쪽 측면으로 해서는 이렇게 네, 좀 여유 공간을 두시고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파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시는 것 같고요. 주택은 물은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주택의 향은 이쪽이 이제 전면 네, 이쪽이 정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예, 살짝 예, 이렇게 돌아앉은 예, 남서향의 주택으로 채광이 좋고요. 일조량이 좀 풍부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을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가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여러분께 이 주택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전면에서 한번 주택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해서 아주 야무지게 지은 주택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지하 1층은 창고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상 1층이 소매점, 지상 2층이 주택, 그리고 3층 옥탑 부분에는 대장 외의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도 단으로 조성을 하시고 이쪽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작은 과수원 형태로 조성을 해놓으셨고요. 바로 이쪽이 들어오시는 그 진입도로 진입하시는 곳입니다. 앞에 이제 대문을 설치하셨고요. 이곳은 면적이 꽤 넓네요. 차한 두세 대는 네, 여유 있게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편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뒷부분도 일정 부분이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하천부지를 좀 여유 있게 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관상 주택의 관리 상태는 좀 깔끔하고 좋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라서 아주 단단하고 야무진 좀 느낌이 들고요. 다소 좀 투박한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철컨조, 철근 콘크리트조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주택으로 좀 꼽고 있는데요. 지금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바로 이 1층 부분은 현재 예, 월세로 해서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매매가 되면 네, 이렇게 명도가 가능하고요. 비워주시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라도 오셔서 입주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임대 중이라서 오늘은 또 임차인 분께서 계시질 않아서 제가 내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고요. 외부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오늘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지평면, 대평리, 양평 TPC 골프장 입구에 있는 이 주택을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간을 약속해 주시고 오신다 하시면 제가 예, 연락을 드려서 내부까지 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요. 언제라도 항상 저희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쪽에 있는 이 작은 과수원 형태의 정원이 참 이쁘게 조성이 좀잘 되어 있네요. 네,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양평 TPC 골프클럽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본 주택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